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어우, 이런 아이 이름 아세요? 예, 어머 세상에. 나 들어는 봤어요. 예, 그런데 실제로 제가 내 눈앞에서 이렇게 예, 직접 보는 건 처음이에요. 그러면 구독자님들도 어떻게 해요? 처음 봐요? 아니에요? 그러면 나보다 매니아 더 많고, 숫자가 많구만. 어우, 나이 숫자만 많은가 했더니만. 매니아, 매니아 숫자도 많아요? 자, 이름 갑니다, 이름이요. 효녀심청이. 가격 26만원. 어우, 세상에. 종자 왔어요. 어떻게 종자냐면, 이렇게 비행기 타고 온 종자. 아우, 깨끗하다. 좋다. 그리고, 응. 아우. 아우, 누가 후추 먹어요? 자꾸 재채기가 나왔어. 자, 이렇게 해서 효녀심청이. 대단하죠? 아우, 네, 대단합니다. 자,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아우, 세상에. 아우, 세상에. 나 진짜, 퀄리티 이렇게 좋은 아이 처음 봐요. 가격이요? 26만 원이요? 제가, 한두 달 전에, 그 수입품을 영상에 담았을 때는, 그저 멕시코 야생 말이야. 25, 6만 원대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품종에, 이렇게 좋은 퀄리티에 이렇게 좋은 상품을 처음 봐요. 세상에, 응, 어우, 무게요? 끝내줍니다. 끝내줘요. 대단합니다. 멋져요. 그리고 상태, 응, 완전히 특혜급이에요. 응. 이 정도는 진짜 좋은 거예요. 멋있어요? 끝내줘요? 어우, 세상에. 어우, 효녀심청 26만원. 어우, 시리즈로 이제 막 가격이요? 100만원짜리 봤어요? 아, 저는 봤죠. 저는 키핑장을 그 10년 정도 하신 언니들이 이런 상품의 퀄리티를 어떻게 갖고 있어요? 응, 다 한두 개씩 품어서 갖고 있습니다. 한 5년, 그러니까 종자를 써서 5년 이상을 키웠던 아이들을 다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좋은지, 비싼지, 싼지 이렇게 잘 몰라요.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니까 그 매니아님들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 제가 여기 하나만 더 볼게요. 자구뿡, 자구뿡. 자, 효녀심청이 26만원. 응, 어디에요? 일산 서구 일청로에 위치한 꽃동산 다육이. 아우, 세상에, 진짜 포스 나네. 어우, 이런 애들 하나만 있었으면. 아우, 진짜. 어우, 생일이 언제 와요? 이제 지났는데 생일이 언제 오겠어? 어머, 세상에. 명절 때 애기들이 돈좀 주면 어떻게 쓸까요? 어우, 참. 내가 이제 이런 거 같아요. 저희가 쭉 국민 다육이도 키워보고, 빨간 포트도 키워보고, 고가의 국민 다육이도 사실 저도 있어요. 작년에 어버이날 때 진짜 내가 깜놀할 금액만큼의 선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멋지고 고급지고 포스나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창처럼 멋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국민 다육이 엄청 뭐 3개 얼마 뭐 7개 얼마 막 외쳤잖아요. 구독자님 다 알잖아요. 몰라요? 지금은 어때요? 어머 세상에. 몇만 원짜리 하도만 지금 어떡해요? 가격이요? 효녀심청이 26만 원. 대단히 멋져요, 포스. 자고 있어요? 또 자고요? 잠시만요. 짱짱짱짱짱. 입장에서 약간 이상하다 그러면 자고가 뿡 합니다. 자고가 뿡. 아, 꽃대요? 아유, 꽃대일 수도 있고 자고일 수도 있고. 아우, 세상에. 가격이요? 26만 원. 제가 하나씩 보고 또얘 먼발치서 보니까 얘또 진짜 한 포스다요. 자, 대단하죠? 대단하죠? 멋지죠? 자구뿡 있죠? 아우, 세상에. 어마무시합니다. 여기는 효녀심청이고 26만 원. 얌전해요? 제가? 다남다육이요? 아유, 그럼 26만 원짜리 소개하는데 안 얌전하면 지가 어떡할 거야. 아유, 나도 얌전해요, 원래. 참나. 자, 이렇게 자구뿡?
혹시 꽃대일 수도 있지만, 현재 제가 볼 때는 자구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자구가 얼른 나와라. 그쵸? 자구 뿡. 그러면 얘는 모주잖아요. 효녀심청이 제가 모주라고 하고 싶어요. 모주급이 아니에요. 모주예요. 가격이요? 26만 원. 사이즈요? 잠시 갑니다. 자, 사이즈 확인하러 갑니다. 자, 이렇게. 약, 예, 17, 8 정도 되죠? 예, 17, 8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요? 자, 17, 8 정도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17, 8 정도 됩니다. 어우, 세상에,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어우, 멋져요? 끝내줘요? 대단해요? 예.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효녀심청이 모주, 원종 효녀심청이 모주라고 하고 싶어요. 이 정도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분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어머, 세상에, 그래요? 아유, 세상에. 진짜 멋있어요. 끝내주게 멋있어요. 자, 요렇게, 예,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상태 깨끗해요. 이 정도면 훌륭히 깨끗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대단히 멋져요. 어우, 어마무시하게 멋있어요. 예, 대단합니다. 제가 봤었을 때 최대한 진짜 멋있어요. 자, 효녀심청이었고, 먼발치 보이는 꽃동산 다육이, 일산 서구에 있는 꽃동산 다육이에서 영상을 보고 있고요. 제가 이거로 끝나진 않습니다. 오늘이요? 본길에. 어떻게요? 최고의 퀄리티를 다시 한 상품 더 갑니다. 잔잔잔잔잔잔. 말 그대로 봉황이네요. 이름하여 봉황이네요. 우리 구경 한번 해요. 봉황이요? 오, 가격대 조금 저렴한 아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게요, 그러게요. 자, 어떻게요? 자, 얘요. 일단은, 예. 소피아나. 소피아나 24만 원. 먼저 갈게요. 자, 소피아나 24만 원인데, 상품이 넷, 요렇게 둘, 둘, 여기까지 셋. 이렇게 해가 소피아나예요. 자, 그러면 한번 갑니다. 요렇게. 자, 요런 상품. 자, 대단해요. 자, 끝내줘요. 묵직합니다. 여기 자구뿡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예, 자구예요, 자구. 예, 공간이 조금만 있으면 자구, 꽃대 다 있습니다. 아우, 세상에. 얼마나 멋있어요? 끝내주게 멋있어요? 대단히 멋있어요? 숨좀 쉬고 말좀 해라. 아유, 세상에. 효녀심청이가 왜 보여? 여기 소피아나. 저기 꽃동산 다육이. 예, 당연히 대표님의 허락을 받고 영상을 담고 예, 전화번호 노출합니다. 아유, 세상에. 묵직해요. 어우, 세상에. 소고기 한 거는 저리 가라 합니다. 자, 얼마예요? 24만 원. 소피아나.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갈게요. 얘요. 예, 어쩌면 그 철학기가 보이고, 이렇게, 이렇게. 예, 어우, 세상에. 얘도 나선형은 아니고 일자형이에요? 그러니까, 비싸구나. 이렇게 독특한, 자구 있어요? 자구 있잖아요, 여기. 자구 안 보여요? 보이는구만, 보이는구만. 자, 자구요? 꽃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포스 진짜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제가 이 정도의 상품에 이 정도의 퀄리티에 이 정도의 금액대는 제가 유튜브 영상 하면서 처음이에요. 자, 이렇게 예, 이렇게 봅니다. 모주예요, 모주. 소피아나 원종 소피아나 모주를 구경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람 덕분에 나도 그거 한번 봤어, 봤어. 예, 수량이 많지 않은 관계로 만약에 이제 나는 대한민국에 아무도 가진 거 말고 독특한 걸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눈여겨보시고 버킷리스트 해보시고 예, 용기 내서 구매하세요. 아유, 별소리 다 한다. 지가 안 사면 어우, 세상에 구경하는데. 자, 그리고 사이즈요? 여기 소피아나 사이즈가 아니고 얘는 진짜 어마무시하게 달달 달궈진 완전 입장이 다 붙었잖아요. 거의 입장이 붙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는 약간 그 약간 그 자줏빛이 나고 얘는 완전히 흑색이죠? 예, 어휴 세상에. 예, 일산 탄현동의 꽃동산 다육이에서 아유 세상에 끝내줍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2만 원, 3만 원, 뭐몇개 얼마, 뭐 아유 참 그것도 중요하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단한 포스 있는 아가는 제가 볼 때, 어우 진짜, 자, 진짜 저희 우리 그제 친구 중에 한 분이 그 남자분이신데 정말 좋은 품종을 하나씩 구매해서 예. 횟수를 1, 2년 정도 잘 키운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우, 인턴, 홀랑홀랑 팔아서 용돈을 쓰는 친구가 있어요. 예, 눈여겨봐라. 이런 품종이 진짜 돈 된다. 구독자님 똑같아요. 구독자님들, 내가 1년, 2년 후에 돈이 되는 걸 찾으신다면 이런 아이들이 돈이 된답니다. 자, 소피아나 24만 원. 그 다음에, 제가 봤었을 때 책으로 퀄리티 좋은 아이들 다시 한 번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자, 잠시만 불렀거라. 넘어지면 안 돼. 어유 세상에. 자, 잠시만요. 자, 요렇게, 자, 요렇게 갑니다. 봉황 26만 원. 세상에, 진짜 멋있네. 꽃대 한 번만 이렇게 해볼까요? 꽃대요? 어머 세상에, 이렇게. 아우 세상에. 어마무시하죠? 가격 26만 원이요? 잠시만요. 어휴, 세상에. 야야. 나 이런 애기 처음 봐요. 어머, 세상에. 돈 주고 사요? 맞아. 그러면 얘요. 한 2, 3년만 묵혀봐봐요. 잘, 매니아방에서 잘 키워보면. 어휴, 끝내줘요? 괜찮았어요? 봉황 26만 원? 어휴, 세상에. 대단합니다. 아주 멋져요. 끝내줘요. 예, 이렇게. 자, 26만 원. 사이즈 갑니다. 왜냐면, 단독, 대한민국에 딸랑 한 개. 딸랑 한 개. 괜찮았어요? 어유 세상에. 어마무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산호. 아, 산호새 변이. 어유 세상에. 산호새 변이. 어유 세상에. 이런 애기가 어디 38만 원이요? 구독자님들. 자, 구경거리 났어요. 누가요? 더남다 여기. 산호새 변이. 예, 어우, 참, 이런 거요? 구경하기 힘들죠. 보유하면 어떠겠어요? 대한민국에 나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아유, 세상에. 완전히, 막, 입장이, 얼굴이 하나, 둘, 셋, 네 개요? 못 세요. 숫자 다섯 개 정도 되나요? 에이, 잘못 씌웠다고 혼날까봐. 자, 아유, 멋져요? 끝내줘요. 이렇게 종자로 들어온 원종 산호새 변이, 이거 가격은 38만 원, 꽃동산 다육이 마을에서, 꽃동산 다육이에서, 자, 가까이 가봐요. 가까이. 어휴, 세상에, 진짜 끝내주네. 대단합니다. 어휴, 더 봐요? 더 봐요? 아유, 세상에. 자, 끝내줘요. 더 봐요? 자, 그 다음에, 봉황 15만 원. 얘는 딱, 가격 좋아요. 가격 좋아요. 예, 딱 이게 제 주먹만 해요. 그리고 봉황은 제가 또 아까 말하죠. 여기 안에 속새 입장이 안 보이죠? 그게 봉황이에요. 오늘 많이 배웠어요. 예, 뭐 배웠어요? 예, 그 나선형, 얘는 봉황. 예, 이렇게 보면 봉황인지 몰라요. 예, 아유 무슨 봉황이 어딨어? 참 다남다 여기 지식도 없네. 이렇게 보면 봉황 맞죠? 네, 맞습니다. 여기 안에 속 입장이 안 보여. 새 입장이 안 보입니다. 봉황 15만 원. 예, 네, 그리고 제가 다시 갑니다. 요 아이도 15만 원. 크기가. 예. 얘도 봉황 15만 원. 대단히 멋져요. 아, 내가, 뭐 세상에 이렇게 생겨. 어떻게 이 가격을 내가 소개하냐 그랬더니, 우리 여기 그 꽃동산 다육이 대표님이 매니아 10년 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가 많아요. 제자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매니아 후배죠. 매니아 후배. 제가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분들이 매니아 후배님이세요. 어우, 세상에. 일산에 아주, 어떻게 보면, 선두주자라고 표현하기도, 하면 맞을 것 같아요. 먼저 시작해서, 매니아 키핑장에 있던 분들은 다 사장님으로 독립시키는 분이 꽃동산 다육이 대표님. 예, 여기 마지막으로 18, 18만 원짜리. 그러니까, 오리지널 봉황이에요. 그럼 뭐, 가리지널도 있어? 참나. 자, 봉황. 제가 아셨죠? 봉황은 속에 새로 나오는 입장이 안 보이는 게 봉황입니다. 자, 봉황.
아유, 진짜 끝내줘요. 어유, 이런 상품 구경시켜줘서 고맙지요? 나도 고마워요. 이런 상품 구경하게 해줘서. 그래서 이제 버킷리스트에 뭐가 있어요? 나선형 에보니, 봉황, 그리고 시오냐 심청이, 환엽식 퍼킹. 버킷리스트에 다 있어요. 어유, 세상에.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봉황도 구경했고, 그리고 소피에나도 구경했고, 아까 야는 뭐예요? 어우, 산호세 변이. 예, 이렇게 해서 여기는 어디예요? 예, 일산 일천구, 예, 일산 서구 일청로에 위치한 꽃동산 다육이에서 이렇게 멋진 아가를 구경했습니다.